안녕. 응? 여기. 여기 양식장. 양식장 요 하고. 응. 화장실 뒤에. 근데 이거 좀 넓어진 것 같네. 넓어졌어요. 맞죠. 사업장이 네. 원래 이렇게였잖아. 아 그렇게 돼 있었나? 하여튼 넓 하여튼 넓어졌네. 더 허준님 들어가셔. 7호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새내기 운전도 한번 해보셔야죠. 이따가 한번. 네, 나가가지고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이 보자 6시 30분 조금 1시간 30분 정도 출항이 조금 늦었어요. 오늘은 여기 통영으로 왔어요. 매년 몇 번씩 찾아오지만은 통영 새내기 낚시하러 왔습니다. 누구랑 왔냐? 여기 보이나? 허준님하고 새내기를 타면 마리수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재밌게 놀다 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는 두 개 챙겨왔습니다. 스피닝 하나, 베이트 하나. 새내기를 묶었을 때는 그냥 캐스팅하고 끌어오고, 새내기를 안 묶고 조금 흘릴 때는 베이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배를 묶어놨으니까 어차피 캐스팅 먼저. 네, 저도 채비 다 했고요. 낚시 저도 시작할게요. 아, 좋다. 근데 왜 문어는 쌈마이 애기 쓰나요? 그냥 아무거나 잘 무나봐요. 아무거나 잘 문다고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밑걸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비싼 애기 쓰면은 이게 출혈이 좀 심하잖아요. 옆쪽으로 이동합시다. 왔어요. 이번엔 힘새 좀 괜찮은데. 힘새가 좀 괜찮은데. 문어다. 허준님 먼저 한 마리 스타트 했네. 야, 축하합니다. 500g 정도 나오겠는데, 이거? 네? 500g까지는 안 될게요. 아, 조용. 아, 또 이름 곤란한데. 진짜? 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오, 호준이 또 잡았다. 문어 이거 좀 차는 것 같은데. 차. 뜯었다 그래. 문어다. 저도 한 마리 시작했어요. 잡았어요 이제. 오, 또 왔어요. 이야. 오, 빠질 뻔했다. 쟀었나? 기억이 안 나네. 왔다. 야, 한 마리 왔어. 작을 것 같아. 힘이 안 받친다.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뭐 욕심 없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한두 마리는 더 잡고 싶은 거는 사실인데 뭐 잘 나오고 이러진 않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배들도 막 그렇게 잡는 모습이 안 보이네요. 이거 잡았어 벌써. 문어? 벌써? 형님, 저 문어랑 잘 맞는갑다. 빨리 다시. 오케이, 왔다. 왔대. 와, 이거 좀 무거운데, 이거? 좋다.
드드드드 하면서 갑자기 초리대가 쭉 늘어지니까 쫙 뽑고 쫙 보면 쭉 올라오면 그냥 기분도 쭉 왔다 왔어 왔어 나쁘지 않아 다섯 마리 정말 물이 미친 듯이 흘러가지 않는 한 25 안쪽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문어는 밑걸림을 두려워하면 오지도 말아야 돼. 네, 부터 나오겠습니다. 진흥로에 오차 왔다. 오, 왔어요. 오, 오, 사이즈 좋다. 와. 에이, 사이즈 좋네. 좋아요. 허준 6마리째. 왜 방송이 꺼져 있어요? 네, 방금 이거 한 마리 잡았는데 낙지를 먹고 있어요. 문어가 내주자마자 바로 잡혔는데 방송이 꺼져 있었어요. 이거 봐봐, 낙지다리. 낙지다리 하나 서비스예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누구? 아, 허준님하고 저하고요. 작년에 허준님이 먼저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낚시 가자고, 맞죠? 댓글. 응, 같이 낚시 한번 가자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에다가 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교환받고 한치 때 처음 같이 갔지 온 건가? 살짝 묵직한데 하나 둘 으쩌! 아니 말고 요즘에는 낚시 인구수도 많아졌다고 하지만은 낚시 인구 집계를 도대체 누가 내노?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궁금해. 우찌! 와 크다 아닌가? 여덟 마리 오 아니야 아니야 어 올라온다고 어 나는 왔지롱 어 진짜 와 오늘 호준님 왜 이렇게 잘 잡지? 바다 공중 화장실 옷을 좀 두고 올게요. 와, 네 지금 또 빠졌어요. 문어 맞는데. 제발 떨어지지 마라 이번에는. 떨어지지 마라. 제발요. 그만 떨어먹을 때도 됐다. 그만해라. 떨어지지 마라. 그래. 얼마 만에 한 마리 옮기고? 설마? 와, 씨, 내리자마자 바로 옮기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아싸 난 두 자리 허준님 화면상에 허준님이 그거 같아요 슈퍼마리오 카트 왼쪽 물풍선 작은 거 방생할 사이즈 어떤 거 이거? 네, 무조건 방생 무조건 방생 그래야 나중에 커서 돌아오지 그래요 호주님이 잡은 거 방생 무조건 방생 집에 잘 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방생 이거는 잘 살아있네 집에 가고 작은 거? 한 세 마리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작아 이게 아니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방생 잘 안 해요 그리고 사장님 이거 지금 보내주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이 정도면 또 있다고? 어 그 방생 얼마나 새끼길래? 방생 아 방생. 그거 방생해 주세요 세 마리 방생 총
고기 굽는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은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고생했습니다. 아, 맛있겠다. 한번 더 올리자.